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십니다. 성령님은 최고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시대형성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못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천사들이 가끔 못에 내려오는데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있든지 간에 다 낫게 되는 놀라운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이 움직여서 그곳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가가지고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도 병 낫는 일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성경에는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어떠한 병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낫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에 내려온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물에 내려온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그래서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종류를 세분화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크게 다섯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미가엘의 뜻이 그런 거예요. 미가엘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전쟁을 주관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는 천사들의 군대 장관입니다. 최후의 전쟁 때 사단과 싸우는 그런 천사이고요.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등장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전사 미가엘이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천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아기의 탄생을 말합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들은 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도 갖고 있는 그런 천사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입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는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디가 잉태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쁘고 좋은 소식을 이 가브리엘이 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라파엘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라파엘이라는 그런 정식 명칭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전승에는 이 라파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이다라는 것은 라파라는 것은 뭐냐면 치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은 바로 무엇을 뜻하시는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파엘, 미카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예, 이 더불어서 3대 대천사로 불리게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우리엘도 있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랍, 이 스랍이 세라핌입니다. 그 뜻은 불타는 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천사는 날개가 세 쌍입니다. 그래서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 소, 사자, 독수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날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날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사야서 6장 6절입니다.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짚은 바 핀수를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랍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지막 구룹입니다.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 뜻은 중보자라는 그런 뜻이고요. 두 날개로 해서 하나님을 호위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 법궤 있죠. 법궤에 보면은 구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 위에 그게 구룹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있는 천사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호위 무사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호위 무사들. 예, 그래서 에덴 송산을 지키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호위병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출애굽기 25장 19절에 보니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법궤의 뚜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법궤의 뚜껑 그걸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천사 있고 그 중간에서 천사 예,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더라.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니까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룹을 타고 나르신대요. 에스겔서 10장에 그룹들이 마차를 끌고 하나님을 호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천사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베데스다의 연못 가운데 있는 왔던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예? 미가엘 천사일까요? 가브리엘 천사일까요? 누구 어떤 천사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천사냐면 저는 라파엘 천사의 계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라파엘 천사는요.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잠깐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물에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게 됐는가? 아, 다 같이 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에 들어간 한 사람만 딱 낫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은 거기에 한 사람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물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분별에 있어서 이 영적인 능력이 전달되는 것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사물에다 영적인 능력을 부여해 놓는 거 이게 가능하죠. 첫 번째 사람에게 안수해서 영적인 것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체이긴 하죠. 그런데 우린 육체를 이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이 육을 통과해서 이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체적인 그러한 3차원적인 것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부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에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영적인 은혜가 들어오니까 치유의 강선이 발휘해졌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영이신데 그 영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악령들도 사람에게 들어가지만 이 악령들이 또 어떻게 돼? 짐승에게도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에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 들어오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2천만이가 되는 그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고요. 근데 그게 나가가지고 돼지떼에 가니까요. 돼지 2천만이가 몰사해요. 그만큼 내 있는 삶과 형편을 귀신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외치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그다음에 성령의 불을 외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귀를 향해서 꾸짖고 하면은 그것이 점점 약화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한 번만 부르면 되지 뭐 두 번 세 번 왜 자꾸 그렇게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찬송가 한번 부르면 어떻게 돼요? 좋죠. 근데 두 번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의미가 더 깊죠. 세 번 부르면 은혜가 더 깊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 번만 땅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죠. 그러나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시간 하고 두 시간 하고 세 시간 하면 영적인 은혜가 깊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를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의 피로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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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권세가 생기고 영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내가 영력이 약하면 예수 이름을 불러도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권세만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덮여지면 예수의 권세 한 번만 딱 부려도 검증에 팍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에도 영적인 은혜가 전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치마하고 그다음에 손수건을 가져다 놓으니까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 있잖아요. 어떤 거 궁금해요? 야, 이 앞치마 그다음에 이 손수건 계속해서 이것만 얹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확 병이 낫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요. 여기 앞치마에도 성령의 역사가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갔죠. 그 능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앞치마나 손수건에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앞치마 손수건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사람 분량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 분량. 근데 이 예, 앞치마 그다음 손수건에는 몇 사람 분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역사할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성령의 은혜는요 들어가고 나면 거기 남게 그 뭐냐면 원위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도 한 사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낫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막 들어가 뛰어들어가도 안 나요. 그건 왜 그래요? 치료의 강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분량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물에도 영적인 은혜가 역사하는 것.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천사의 능력이 어디에 들어갔던 거예요? 물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여러분 인간에게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70%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도 다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온몸에 다 역사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도 천사가 충분하게 그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성령의 권능이 들어가서 치료의 권능이 들어가서 그 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 풀어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물은 똑같이 그냥 그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할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귀가 있는,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치유의 능력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나 공급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사역을 행하는 자에게 담겨져 있는 만큼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담겨져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공급해지는 만큼만 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강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찬양이 강해야 돼요. 찬양이 있는 자들이 찬양이 강해야 돼요. 우리 시대형성은 앞으로 굉장한 찬양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저는 마음에 먹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하늘에 있는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가지고 그다가 또 계속해서 사역할 때 성령께서 공급하실 때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담겨져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만큼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온 천사는 어떤 천사? 치유 천사인 거예요. 치유 천사는 나파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나파엘 계열의 어떤 그 천사였던 거예요. 예,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치유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파엘 계열에 있는 천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딱 한 사람의 분량만 딱 해놓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몸이 낫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영분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쯤에서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은 열심히 침노해서 달려가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빼앗아서 내 것만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었는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 움직일 때 들어가서 치유를 받고자 했어요. 근데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치유받으려고 막 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풍덩 들어갈 때 기분 좋지만 풍덩 소리가 날 때 그 내려가는 사람 마음 어떻게 했냐? 가슴이 쳐나가는 거예요. 또 틀렸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신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는 사모했습니다. 자신이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란 기대, 그런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면서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 세월이 38년입니다. 너무나도 지겨운 투병생활 아닙니까? 아무리 기적을 기도해도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루에도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후회를 했었을 수 있습니다. 이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도리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여 저의 생명을 취하시든지 속히 응답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심히도 공고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비법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38년 된 병자가 기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적인 그런 육적인 기대와 소망은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다 대해봐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하셔. 아, 주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라고 왜 틀리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이러한 마음에 그가 갖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들의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의 기도의 가장 끝점은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나에 있는 모든 38년 된 그런 모든 병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고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한 절규가 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갑자기 영적으로 편안해집니다.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답이 담긴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순간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그리고 마음의 동요도 갈등도 싹 사라집니다. 영의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평강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것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요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순식간에 토해내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쉽게 말하면 낫고 싶은데 저기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가지고 자리 들고 걸어가게 돼서 그 병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포는요. 38년 된 병자에게 역사했어요. 예수님의 선포했을 때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음의 변화, 영의 변화, 그 다음에 능력이 휘감아도는 그런 영적 변화가 어떤 아무것도 38년 된 병자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마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쇼, 지금 장난하쇼? 아, 이렇게 아픈 지가 38년이 됐는데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능력은 38년 된 병자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곤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포가 38년 된 병자에게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의 혼을 쪼개놨습니다. 그 영을 쪼개놨습니다.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 같아서 감찰해서 그에 있는 모든 것들의 육에 있는 마음까지도 평강 가운데에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회복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곧 갑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얼마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 병자는 곧바로 치유되어 가지고 예, 날듯이 막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어날 때 한 손을 먼저 짚고 그리고 이어서 두 손을 짚고 힘을 주어가지고 몸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을 교정해서 손과 발의 힘과 균형을 맞춰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처음부터 막 독수리 날개치듯 휙 올라가듯이 막 갑자기 응답이 확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것처럼 한 손을 짚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손을 더 보태서 두 손을 짚습니다. 두 손을 짚어가지고 더 해가지고 거기 힘이 들어갑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발에 있는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도 비틀어야 되고 발도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을 균형을 맞춥니다. 그것 또한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안에 계속 누워있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허리가 좀 구부정해요. 허리가 구부정하니까 안 낫지.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고 그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활짝 펴보니까 어떻습니까? 허리가 활짝 펴지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응답해 주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데 한 손에 힘을 주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한 손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손에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손이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두 발 가운데 힘을 주실 거예요. 두 발 가운데 힘을 줘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꾸부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어깨를 폈어요. 다 피고 보니까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는 데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너가 앉았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지 말고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리 아니에요. 그거를 들고 가라 이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들에 있었던 것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조차도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병자가 누웠던 자리이지만 이제는 완쾌된 사람이 들고 가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내 사업이 망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예수께서 나를 고치심으로 말하면 내 사업이 어떻게 승승장구가 돼가지고 그 예 누웠던 다 죽어갔던 그런 자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의 선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라 했어요.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다고 한다면 걸어가셔야 돼요. 걸어가다가 뛰기도 하셔야 돼요.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에 있는 사명 가운데 그렇게 달려감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으니까 됐어? 여기까지면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걸어가. 걸어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보다 능력 있고 위대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시는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이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소걸 목사님이 폐병에 걸렸는데 예전에 그 코미디언 신소걸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 폐병이 걸렸는데 아무리 약으로 치료를 해도요 그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성경을 뜯어먹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폐병에서 완전히 자유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영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